우와. 오? 이거 아까 소고기 구워 먹을 때 그냥 계속 옆에서 국물 해갖고 떠먹을 걸. 아, 이거 따로 먹네. 이렇게 딱 갈라졌을 때 요런 느낌이 나가야 돼. 자, 오늘 준비한 영주 특산물. 아, 정말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군침을 돌게 하는 영주 한우 되겠습니다. 와, 여러분. 고기예요, 고기. 소고기예요. 영주가 이제 북위 36.5도예요. 그래서 뭐 사람과 같은 체온의 도시이기 때문에 한우를 또 사육하기엔 또 굉장히 적합한 도시고요. 영주 자체가 뭐 사실 소백산 아래지 않겠습니까? 물 맑고 공기가 좋고 해서 사실 이 소의 마블링 또한 예술이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주 한우는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33.3%가 좋고 불포화 지방산이 12.2%나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 웰빙 인증을 받았고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 대표 브랜드로 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위별로 또 한 번씩 구워가지고 또 시식까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자,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여러분, 비주얼부터 뭐 끝났습니다. 오늘 부위별로 한번 싹 다 줘봤습니다. 영주 한우의 여덟 부위를 엄선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여기 안심, 그리고 등심,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부채살과 채끝살도 있고요. 뒤쪽에 있는 조금 더 작은 부위들을 또 준비를 해봤어요. 요 친구가 보니까 갈비살, 요 친구가 치맛살, 요 친구는 제비추리, 여기가 업진살, 요렇게. 안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안심은, 아, 소리 보소. 안심은 소고기 중에 가장 부드럽고 연하고 지방이 적어요. 그래서 뭐 소고기 내에서는 또 최고급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 뭐 한 2-3%밖에 나오지 않아요. 같이 구워볼게요, 등심. 와. 요 등심은 또 고기 결이 좀 고와요. 그리고 약간 이제 완전 적색이 아니고 약간 핑크색이 돌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기도 사실 연하고 육즙이 좀 풍부합니다. 소고기는 여러분 바싹 익혀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냥 치치타예요, 치치타. 자, 일단은 안심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딴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찍어도 되는데 예의상 소금장을 하나 찍어서 여러분 숯불입니다, 숯불. 진짜 고소하고 정말 너무 부드러워요. 이래서 영주한우, 영주한우 하는 겁니다. 등심도 한번 먹어볼게요. 딱 입에 먹어봤을 때 그 따뜻한 그 육즙이 터져나와서 여기 안에서 막 연한 고깃결들이 막 춤을 춰요. 등심, 등심. 내한테 등심이라고 한 거 아니야. 등심, 등심. 아, 너무나 맛있습니다. 자, 부채살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살, 아, 소의 앞다리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친구도 소 한 마리당 한 4kg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요거 채끝살까지 같이 구워볼게요. 소리 미쳤다. 자, 일단은 네, 부채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즙이 엄청 진합니다, 부채살은. 아, 부채살에 이어서 이번에는 채끝살. 와. 아, 우리가 너무나 대중적으로 또 좋아하는 갈비살. 이거 갈비살도 사실 이런데 급락이 있어서 이거 정형 잘하고, 그런 데서 이제 먹어야 돼요. 요거 이제 치맛살. 치맛살은 이제 소의 뒷다리에 인접해 있는 복부의 약간 뒷부분이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맛살을 씹는 맛이 가장 좋은 부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와, 이거 봐. 갈비살은 조금 더 익히고 제가 요거 치맛살 먹을게요, 치맛살. 진짜 영주 한우는 뭐 어느 하나 놓칠 부위가 없어요. 다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쫄깃하고 네, 씹는 맛이 좋습니다, 갈비. 자, 여러분, 어느덧 마지막 부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비추리예요. 제비추리는 이렇게 딱 보시면은
한 마리당 한 250g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 함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담백한 맛이 좀 일품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목뼈에서 갈비 앞쪽까지 길게 붙어있는 그 긴 목근을 분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엎진살은 진짜 저는 생소하거든요. 이 엎진살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엎진살은 소의 그 복부 중앙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근간지방이 많아서 구워 먹으면 굉장히 풍미가 좋다고 하고 요거 이제 얇게 썰어가지고 보통은 이 엎진살을 카레나 이렇게 국거리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비추리 다 익었어요. 제비추리 갑니다. 우와. 어? 제비추리가 제가 지금 먹은 것 중에 거의 상위로 부드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엎진살. 확실히 제비추리는 많이 부드럽고 엎진살은 좀 많이 쫄깃쫄깃하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이 조금 땡기는데 뭐 그런 거 없나? 어? 여기 사골곰탕이 있네요. 영주 한우로 만들어진 사골곰탕. 마치 짠 듯이 이거 한번 만들어 와볼게요. 청정 자연 소백산 자락에서 키운 영주 한우 사골을 오랜 시간 우려내서 국물이 진하고 고소하다고. 진짜 국물이 진한지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진짜 진하게 잘 우려냈네요. 이거 약간 우리 그 미역국 할 때 이 국물을 써도 좋을 것 같고 만둣국에 또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우, 이거 아까 소고기 구워 먹을 때 그냥 계속 옆에서 국물 해갖고 떠먹을 걸. 아, 이걸 따로 먹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밥 말아 먹으면 다방음이 뚝딱 할 수 있는 너무나 맛있는 영주 한우 사골 곰탕이었습니다. 자, 이 영주 한우로 만든 육포. 부드러운 육질과 한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100% 영주 한우라고. 네. 아, 영주 한우 육포는 굉장히 부드럽고 또 그렇게 막 자극적이거나 짜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맛있고 쫄깃쫄깃합니다. 와, 이런 쫄깃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육포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딱 갈라졌을 때 이런 느낌들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영주의 자랑, 네, 뭐 전국에서 으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영주 한우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뭐 당연히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영주 한우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영주의 특산물, 영주의 자랑거리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제비추리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추리해볼까요? 영주에서 만들어졌지, 영주 한우! 체크살은 이행시로 갈게요. 운 띄워주세요. 채 씻기도 전에. 끝.